네, 오늘도 저희가 조금 특별한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좀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주식을 주로 다루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렇게 또 조언을 들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건설주 쪽을 또 살펴보려면은 한국의 부동산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요즘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부동산 쪽이거든요. 네. 일단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주식시장에서 애널리스트로 10년 정도 일을 했고 그 전에 네. 건설회사를 좀 다녔었고 네. 그리고 현직 애널리일 때는 증권방송에도 여러 차례 출연을 했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자리가 어색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업종이라든가 또 부동산 그 시장 자체도 자산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질문해 주시면 부동산에 대해서 최대한 신의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모두 다 이렇게 섭렵을 하신 또 분을 저희가 모시고 이렇게 오늘 방송을 하게 되는데 먼저 좀 결론을 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겉으로는 굉장히 강세장스러운 면모를 보일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속은 조금 곪아있는 그런 가짜 강세장, 페이크 강세장의 형식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도 굉장히 여러 가지 지표들이 불안불안한 가운데 네. 증시 자체는 오르고 있는 것처럼 네. 부동산 시장 역시 수요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인위적인 그런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이 좀 복합적으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는 좀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뭐 청약시장만 하더라도 서울이라든가 경기 일부 지역은 좀 좋아 보이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 미분양이 더 심화된다거나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데만 조금 깨끗해 보이는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눈에 잘 안 보이는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막 먼지가 쌓여가고 있는 그런 형태처럼 가짜 강세장의 형식을 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애널리스트 출신이시니까 이게 건설주에는 어느 정도 좀 커플링되면서 움직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건설업종은 단기적으로는 2023년 1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네네. 그래서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 그 자체에 대해서는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는데요. 네. 이게 그 건설사의 그 밸류에이션은 아주 오랜 기간을 보면 10년 넘는 기간을 보면 꾸준히 우하향해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건설업종이 사실상 2015년 주택시장 강세장부터 상당한 이익 체력이 개선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회사별로 영업이익이 연간 3-4천억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뭐 웬만한 기업이 6천억에서 8천억대 영업이익을 연간으로 찍고 있을 정도로 분기 영업이익 체력이 1000억에서 2000억으로 두 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더 내렸다는 것은 멀티플이 감소했다는 거고 그렇죠. 멀티플이 감소했다는 건 건설업종이 성장산업이 아니거나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이 조금 미흡했던 것들이 주가에 본격적으로 작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실적을 보면은 건설 실적이 호실적인 건 맞는데 좀 더 긴 시기로 보면은 많은 그런 선진국에서 건설업종이 어느 정도 성장의 경로에 도달한 다음부터는 좀 운영관리로 전환을 하거나 유지관리로 전환을 하거나 하면서 좀 업태를 바꾸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신축 주택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할인을 하고 있는 게 뭐 좀 만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건설 업종 자체가 최근 들어서 약간 올라오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일단은 약간 지금은 가짜 강세장이라고 하셨는데 요거를 네. 좀 선별할 수 있는 좀 식별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주식도 주식 방송이니까 주식에 빗대어 얘기를 하면은 시장이 좋으면은 신용이 늘어나잖아요. 신용 잔고가 늘어나는 것처럼 지금 소득보다 더 땡겨서 투자하고 싶어지는 그런 니즈가 커지는 거랑 유사하게 주택시장도 주택 자산이 좀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대출을 일으키면서 주택시장을 접근하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가계대출이 주택 때문에 나온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 이 가계대출의 규모와 주택시장 간의 상관성이 정말 높아요. 연간 그래서 강세장일 때는 월에 10조 원 넘는 돈을 우리가 빌리면서 1년에 100조 넘는 돈을 빌리면서 집을 사고요. 약세장일 때는 22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마이너스 9조 원으로 부채를 상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신용 잔고도 감소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은. 그렇죠. 유사하게 그래서 이 펀더멘탈한 지표라는 게 사실은 결국은 자산 시장이라는 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와 이런 부분이 가격 결정 요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대출 데이터를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페이크 강세장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이런 대출은 결국은 LTV나 DSR 같은 여러 가지 대출 규제 한해서 대출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데 네. 현재는 올해만 놓고 보면은 5월까지 대출이 약 한 마이너스 15조 원 정도로 올해도 여전히 대출을 갚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DSR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대출을 1년에 상반기에만 거의 30조 원 이상 집행할 정도로 이 특례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도 초과 대출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우리의 네. 대출 한도를 더 좀 초과하는 거고 하반기에도 역전세가 조금 있는데 역전세에 대해서도 지금 다주택자들이 전반적인 DSR 꽉 찬 상태에서 한도 초과 대출을 또 허용해 줄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는 특례론, 하반기는 역전세론 같은 이런 제도들이 지금 미래의 수요를 땡겨온다면 언젠간 또 중간에 공백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죠. 그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조적인 강세장은 대출과 같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드는 의문은 지금 좀 이벤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미국까지 간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도 있을 거고 한국도 뭐 선거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가짜 강세장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시장은 그런 부분까지 다 프라이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3.5%이고 그리고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가 연초에 좀 하락을 했었고 그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소폭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지금 하반기에 한 번 더 올리거나 뭐 약간 이런 전망들도 약간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총선이라든가 이런 선거가 있기 그죠. 때문에 시장의 비우호적인 부동산 정책은 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정책, 이런 인식들이 조금 깔려 있고 이게 조금 어느 정도 막연한 낙관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격에 조금 긍정 편향하고 막연한 낙관을 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그래서 저의 조금 우려는 뭐냐면은 네. 그런 낙관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의 수요를 땡겨 쓰는 정책들을 올해랑 내년 초에 굉장히 많이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선거 이후에 굉장한 공백기가 있을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 여기까지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반등은 가짜 강세장 말고 진짜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딱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택이 주택의 적정성 좀 싸다 비싸다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네. 이게 GDP 대비 주택 시장이 몇 배 이 기준으로 보시는 게 국가 전체 레벨론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한국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거의 10년 넘는 기간을 GDP 대비 2.2배 수준의 주택 시가총액을 유지해 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GDP가 계속 성장해 왔기 때문에 주택시장 역시 완만한 우상향을 계속해 왔고 네. 이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상승률이 가파르게 시작을 해져서 2021년 됐을 때는 GDP의 3.2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GDP의 3.2배 주택 시가총액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고요. 작년에 한 15% 빠져서 현재는 2.6배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주택시장이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10에서 15% 정도 여전히 조금 비싼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이 10에서 15%가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이 속도대로라면은 가계가 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그냥 계속해서 소득을 높여 나가야만이 좀 적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격의 추가 하향 조정이 조금 있어서 자연스럽게 가격 효과에 따라서 수요 공급이 살아나거나 아니면은 인위적으로 가격을 지금 받치는 정책을 쓰게 된다면은 또한 3, 4년의 공백기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런 펀더멘탈한 강세장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 조정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면 바로 그냥 자연스러운 정상 시장으로 회귀가 할 수가 있고요. 가격을 인위적으로 받친다면은 한 3, 4년 이상의 거래 소강 상태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가 돼야지 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네, GDP 2.2배 수준이면은 소위 10년 전 가격이랑
소득 대비 체감으로는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명목가액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뭐 짜장면 가격이 500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가 상승이 네. 반영됐기 때문에 그래서 2013년, 14년의 명목주택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13년, 14년 대비 10년 동안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의 수준의 적정 가격대가 그때 가격대랑 유사하다는 건데요. 그게 현재보다 15% 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정도 되면은 명목가액은 13년 대비 굉장히 올라 있겠지만 우리 소득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부합한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그 가격대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 그죠, 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안 간다면 거래 소강이 있을 것이고 간다면 바로 시장이 살아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주택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 가격대를 조금 계산해내는 것도 조금 방법이겠네요. 네, 그 계산은 개별 단지 단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은 네. 결국 주택 가격도 주택도 임차 소득이 발생되는 현금흐름 발생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그 밸류에이션을 할 때 현금흐름 할인을 해서 계산하는 방식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PER 뭐 PBR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PABR, PER 밸류에서 약간 모티플을 얻어서 주가는 이익 곱하기 배수로 표시가 되잖아요. 주택 가격도 임차 전세 가격 곱하기 배수로 쉽게 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서울시가 장기적으로는 전세 1.8배에서 2배 정도 되는 주택 가격을 유지해 왔어요. 가령 전세 5억 원이면은 매매가는 9억에서 10억 사이. 전세가 뭐 한 8억 원이면은 15에서 16억 정도 되는 지금 실제 시세들이 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그 사시거나 바라보시는 그런 단지에 그 전세 가격이 소위 코로나 기간에 그 고가에서 내려와서 좀 정상화됐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고 정상화되었다면은 서울시는 1.8배에서 2배 사이에서 경기도는 1.6배에서 7배 정도 되는 사이에서 그리고 인천시는 1.5배에서 1.6배 정도 되는 그런 사이에서 그 매매 가격 시세를 조금 보시면은 그게 어느 정도는 장기 평균에 근접하는 그런 가격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전세는 이게 또 금리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금리가 낮아지면 전세가가 올라가고 그죠. 예, 네. 금리가 높아지면 전세가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전세 가격에 소위 두 배를 곱하면 서울시 가격이 되는데 금리 향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앞으로 금리가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된다면 전세 가격의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이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금리가 뭐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그런 부분인데요. 네. 우리 기준금리가 작년 말부터 가파르게 상승해서 지금 3.5%까지 닿아 있는데 그 기준금리 선이 맨 아래에 있는 선이고 그 위에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전세 가격을 결정하는 전세 월세 전환율이라는 그 선인데요. 네. 저게 그러니까 할인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 저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산 가격이 하락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1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적으로 금리 하향 추세를 반영해서 저 할인율이 내려왔기 때문에 성장주 밸류에이션 하듯이 주택가격도 우상향해왔는데 최근 저게 그 꼬다리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 꼬다리 올라간 수준이 기준금리 수준과 비춰보면 매우 적어서 저게 좀 더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게 한 5.5%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현재보다 한 10%대 정도의 가격 추가 하락이 어느 정도 열려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런 매크로 지표 같은 거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또 지표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딱 봤을 때 대표님 약간 차도남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 보니까는 아주 따뜻한 뭔가 일타 강사 같은 느낌이 드시거든요. 일타까지는 아니고 이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주식도 하시고 부동산도 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또 관심이 있으실 텐데 자산 배분을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좀 해보면 좋을까요? 현재 부동산이랑 주식시장을 좀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한국은 전통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자본이 좀 더 많이 들어오면서 네. 전반적인 고평가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왔거든요. 그리고 좀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부동산 시장이 그 대출을 먹고 자라면서 다른 자산 시장 대비 금리에 더 예민해졌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금리에 예민하긴 하지만 제 체감적으로는 이제 부동산이 더 예민해졌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주식도 담보대출이 있긴 하지만 부동산처럼 레버리지 몇 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이었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금리와 매크로 지표 변화에 따라서 등락폭이 굉장히 큰 그런 약간 위험 자산 성격을 닮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자산을 조금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이 이제는 그 부동산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조금 우려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제가 애널리스트 처음 시작했던 2010년대나 아니면 주식투자 처음 했던 2000년대 초반 대비해서 어쨌든 한 발자국씩은 앞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많은 좋은 성장기업이나 성장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해외 자산 배분뿐만 아니라 또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그런 자산 배분도 뭐 진짜 최소한 반반 그리고 정확하게는 그 위험 요인을 석까지 써서 그 포트폴리오를 배분하시면 되는데 그런 막 복잡한 전략보다는 주식과 부동산 어떤 한 자산만 고집하시기보다는 두 자산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을 좀 잘 확인하신 다음에 자산 배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부동산은 다만 요즘에 주식보다 좀 더 예민해지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유익한 이야기 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